네, 안녕하십니까? COPM의 김진영입니다. 이번에는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기업체 발전과 또 사회와 국가 발전에 공헌하고 계신 CEO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리버트라에서 근무하는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회사는 거의 시초 때부터 이제 자이링스 FTA 기반으로 이제 솔루션을 만들어서 개발 공급하는 회사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자이링스 FTA가 사실 그런 솔루션뿐만 아니고 점차 요즘에 와서는 이제 억셀러레이터라든지 AI 기반으로 적용해서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데모들은 다 엣지 단서부터 서버터까지 이런 가속기라든지 이제 그런 AI 기능을 데모로 저희가 준비해서 전시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끝에 있는 것들은 이제 얼굴 인식하는 그런 카메라 인식서부터 여기는 이제 사람 얼굴을 인식하면서도 카메라를 인식하면서도 이제 HD 로직으로 그러니까 글자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 네. 이렇게 실제로 동작하는 것들 네. 이제 보여주고 있는 데모가 될 거고요. 네. 여기 있는 것들은 사실 얼굴을 해가지고 얼굴이 인식하는 거예요. 카메라에서 네. 나중에 이제 얼굴 하면은 그러니까 얼굴이 표시가 되죠. 네. 인식이 되게끔 하는 그런 데모가 되고 얘는 이제 숫자 네. 인식하는 데모입니다. 네. 요거 이제 오브젝트 디텍터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차량이 만약에 있었을 때 얘가 차량인지 아니면 오토바이인지 파랗게 되는 것 사람인지를 갖다가 이제 인지해가지고 나중에 자율주행 쪽에 막 응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거고 기타 다른 쪽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보면 U50이라는 보드가 있는데 이 보드를 가지고 당당 이 보드 하나당 보통 요거부터 보여드리면 이제 720p에 해상도의 동영상을 4K로 업스케일링하는 형태의 동작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데이터가 사실 뻥튀겨져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뻥튀길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능을 넣어서 이 보드를 통해서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업스케일링하는 데모를 동작하는 거고요. 이건 좀 워낙에 데이터량이 많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안 돼서 이 보드 3장을 가지고 이 보드 한 장당 한 10몇 프레임 정도 해가지고 내가 이제 30프레임 이상을 이제 내보낼 수 있게끔 4K로 수혈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동시에 동작하는 형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공유기를 써가지고 데이터를 넘겨드리게끔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히 조금 깨지면 카드를 조금 이제 깨지는 것도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이건 이제 공유기 쪽 문제여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네. 이렇게 이제 동작되는 데모고 여기를 아직 제가 준비를 지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먼저 오셔가지고 보면 일단은 이제 티켓을 해서 사람의 자세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왼쪽 오른쪽들을 구분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어떤 상태를 체크하시는데 만약에 의료 쪽에 나오면 사람이 어디가 쓰러져 있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 쓰러져 있는지 뒤로 쓰러져 있는지를 상태에 따라서 만약 의사들이 만약에 구하러 가야 된다면 어떻게 준비해서 가야 될지를 뭐 할 수 있다거나 아까 전에 어떤 건설 쪽에 계시는 분들은 사람들 자세를 체크해가지고 그 자세가 제대로 안 됐으면 다칠 위험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 조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군 쪽에서는 만약에 뭐 사격을 한다 이런 자세에 따라서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형태의 데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이러한 이제 가속기 보드를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자리에서 공급하는 것들을 실제로 각 보드마다 동작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사실은 여러 개의 모니터를 가지고 하나의 서버에 여러 개의 장비를 연결해서 시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딥러닝과 이제 AI 기능에 네. 무한한 그 가능성을 네. 조금이나마 이제 경험한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또 개발할 내용이 이제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현재 자이링스에서는 이것뿐만 아니고 여기 뭐 이쪽에도 나와 있는 스마트 SSD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저기 SSD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더 스마트하게 좀 더 빠르고 또 쓸 수 있게끔 이게 U.2 규격으로 해가지고 네. 얘네들이 20바이트 저전력으로 이거 동작할 수 있게끔 구성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자이링스하고 삼성에서 같이 협력해서 만든 거라서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빠르게 이제 이런 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SSD 같은 걸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이링스가 스마트 2기라 그래서
이제 이더넷 통신 관련된 것도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데이터를 조절할 수 있는 이더넷 그런 카드 같은 거를 같이 개발하고 있어서 그쪽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이제 활용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쓸 수 있는 기술이 되게 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네.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셨는데 네. 행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소감이 어떠신지. 아, 하여튼간 저도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까지 많은 손님들이 사실 오실 거라고 예상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준비한 부르사가 거의 동일할 정도로 많이 또 호응을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은 질문들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저희도 이거 준비하면서도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나는 보람도 느끼고 이런 것들을 또 사람들이 많이 또 찾게 되면은 아, 이런 것들 우리가 했던 것들이 또 많은 또 보람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하여튼 많은 분들이 찾으셔가지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